자, 볼게요. 자, beliefs are powerful. 자, 믿음은, 신념은 강력하대. 알겠지? 자, they directly affect our feelings and behavior. 자,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affect, 영향을 준대요. 자, 여기서 they가 뭐예요? 신념이지. 왜? belief에 뭐 붙었어? S. 그래서 they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념은 직접적, directly, directly,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자, and so, 그래서, 그리고 the course of our life, 우리 삶의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치? 신념은. 자, most of the choice, 대부분의 선택들. 완태! 대부분의 선택들 했는데 갑자기 뭐 나왔어요?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뭐야 이거?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관계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We make every day까지. 우리가 매일 만지기 꾸며주는 거 어떻게 해? 이거 꾸며준다는 거만 알면 뭐해? 해석을 못하는 거. 만드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드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이거지, 그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choices가 주어져. 그래서 뭐 온 거야? 아, 알겠어? 자, 그리고 에브리는 다른 친구의 S 한번 치죠. 자, 우리가 매일 하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are the result of our belief. 자, 우리의 신념의 결과들이다. 결과다 이거죠. 신념들의. 됐어? 자, 왜더 뜻이 뭐죠? 그래, 인지 아닌지의 뜻도 있지만 이든 아니든도 있어요. 알겠지? 부사절로는. 알겠어? 요즘 그래서 이든 아니든이라고 해야 돼. 자, 뭐든 아니든. 자, we are conscious of it or not. 자, be conscious of 뭐뭐를 인식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알겠죠? 그것은 뭐야? 이 앞에 문장 내용이지. 우리가 하는 선택의 대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걸 인식하든 안 하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예를 들어준 거야. 꼭 이그잼플 여기.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when you choose a bagel over a donut. 자, 너가 도넛 대신에 베이글을 선택할 때 이거야. 알겠어? 자, 이때 5번은 뭐뭐 대신에, 뭐뭐 보다,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돼. 자, 도넛 말고 베이글을 선택할 때 it might stem from, 자, stem from은 뭐뭐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야. come from이야, come from. 자, 뭐로부터 나온대? 그 신념으로부터 나온대요. 자, 여기다 가볍게 뭐 하나 써놔. will x. 자, 저 will x 내용 뭐야, 태정아?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됐죠? 자, 흥겨라, 어떤 믿음이야? The bagel is better for you. 베이글은 for 낫다, for you, 너에게. 그지? 자, 베이글이 너에게 더 좋다라는 신념이죠. 그지? 자, 이거 성립시킨 이유는 지금 해석할 때 어떻게 뭐뭐라는 신념, 꾸며주면 돼. 그죠? 관계되면서 요구 한 것처럼. 자, 근데 봐봐. 어, bagel is better for you.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태. 완전 불완전 뭐야?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나 목적어 없다고 그랬잖아. 자, 얘는 주어도 있고 얘는 비동사니까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그지? 어쨌든 얘만 문장이 되잖아. 베이글은 너에게 좋다, 더 좋다. 자, 이거 어떻죠? 완전하지, 그지? 그러면 이 대수 무슨 대수야?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대수 무슨 대? 그래, 접속사 대시잖아. 접속사 대. 그죠? 어? 근데 접속사 대신 앞에 선행사 비수무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어쨌든 동격의 대도 접속사야. 근데 앞에 선행사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이거 계속 나오니까. 알겠어? 써? 은근히 은근히 잔다 잔다. 잔다. 자, 그다음 또는 믿음이야. 어떤 믿음? You will like the taste better. 너가 그 맛을 더 좋아할 거라는 믿음. 알겠죠? 됐어요? 자, 이때도 봐봐. That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너한테 너는 그 맛을 더 좋아할 거야. 완전. 그죠? 오케이? 완전하니까 얘는 무슨 that? 동격의 대시라고. 이 동격이라는 게 얘랑 이꼴이라는 개념이야. Believe 앞에 명사가 명사 있으니까. 됐어요? 동격이 돼. 이거 which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접속사야 되는데. 그지?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그치? 자, this choice. 자, 이 선택은 could affect your health and happiness. 너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자, for the rest of the morning. 자, the rest는 또 뭐라고 했지, 은결아? All rest는 뭐고, the rest는 뭐예요? 뜻이 다른데. All rest는 take a rest. 몰라? 퇴전!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 All rest는 휴식이란 뜻이고, 그죠? 완태, 더 레스트는 뭐였어? 뭐였죠? 태정 뭐였죠? 기인. 어? 자,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라는 뜻이죠. 그치? 적어놓으세요. 더 레스트에다가. 과학 몇 시야? 일곱 시. 일곱 시가? 졸라 늦네. 자, 그다음에 볼까요? 자, 그래서 아침에 나머지 너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끼칠 때 이 선택이 뭐야? 베이글 먹은 거, 그죠? 그치? 베이글 맛있어요. 찐이던데. 베이글 그거 아니야? 그거 구멍 뚫렸는데 저거 아니야? 좀 질긴 빵 아니야? 그지 뭐 치즈 발라 먹는 거 그죠? 던킨 도너츠 그죠? 던킨 도너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피. 나처럼 알지? 자, if you choose to take Earth Science. 자, 만약 너가 지구과학을 듣기로 선택한다면 이거죠, 그지? 자, 여기도 will x가 적어놓고, 자, 뭐 대신에 oceanography 해양학 대신에 instead of 알죠? 자, it might stem from, stem from도 났네, come from. 자, the belief 그 믿음으로부터 왔대. 자, 어떤 믿음? 자, 얘도 동격의 대시죠? You will enjoy the subject more. 자, 너가 그 과목을, 이렇게 subject는 과목, 더 많이 즐길 거라, 좋아할 거라는 믿음에서 온 거다. 내가 지구과학 선택해야지. 또는 maybe from, 이 from은 저기겠죠? stem from 연결되는 거겠지? 자, 믿음으로부터 온대. 어떤 믿음? 동격에 대해. It will be easier. 그것은 더 쉬울 거라는 믿음. 그죠? 지금 다 뒤에 거 완전한지 알겠죠? 그것은 더 쉽다. 자, 이 선택은 could affect your ability. 자, 너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떤 능력? To stay awake. 이때 stay는 뜻이 뭐야? 비동사지, 비동사. Awake는 깨어있는 이거죠. 깨어있는 상태로 있다 이거잖아, 그치?
깨어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뭐 하는 동안? In class, 교실에서. 그치? 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야. 그럼 수업할 때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그치? 자, 또 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Your grade point average, 너의 평균 성적, 알지? 또는 심지어 너의 대학 선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영향을 끼친 게 뭐예요? A, 콤마, B, 그지? 콤마, or, C죠. 그지? 자, 여러 개 나열할 때 마지막 거 앞에다가 and나 or을 써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요지 한번 보세요. 요지 뭐예요? 신념에 의한 선택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우선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